이 사람 대구 출신, 대구, 아,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정보 43... 아니,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 축구선수 이상형 월드컵? 나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얼빠 할 건데, 얼빠? 원래 얼빠로 하는 거라고? 나 진짜 그럼 얼빠로 한다. 님들 화내지 마세요. 나 진짜 그냥 모른다. 제가 축구를 하나도 모르고, 제가 아는 거는 공이 골대에 들어가면 1점이라는 거밖에 모르는데, 얼빠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마이켈님 대 카림 벤제마님. 이 사람은 약간 사자 호랑이 팀 같은 거 있고, 이 사람은 닭팀. 이 사람, 카림 벤제마. 이니에스타, 아, 이름도 어려워. 이니에스타 마르키시오. 헉! 이 사람 축구선수 맞아? 왜 이렇게 양복 입고 있어?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축구선수 같은데. 딱 축구 옷 입고, 딱 공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!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. 이분은 딱 양복 입고 계시네. 마르키시오님. 이 사람은 누구시지? 배우 하셔도 되겠다, 진짜로. 김진수님. 카세미루님 대 티아고 실바. 유정이요? 누가 유정이야? 저 이분, 티아고 실바. 모라타님, 그리즈만. 어? 그리즈만, 이거 아냐? 이거 포트나이트? 맞지? 포트나이트에 이게 나와. 그리즈만, 이거 춤이 나와가지고. 이 사람도 닭팀이다. 아까 나왔던. 이거는 무슨 팀이에요? 프랑스? 프랑스가 닭이에요? 아, 그래요? 우리나라는 그러면 호랑이겠네? 그러면, 난 그리즈만. 어머! 진짜 잘생겼다. 아니. 마티아 데 실리오? 이분, 이탈리아 사람이라고요? 요리스. 이분 뭔가 귀엽네. 엄청 귀엽게 웃으시네. 마티아 데 실리오. 마티아 데 실리오. 헤수스 나바스. 아자르. 아자르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. 삼성이다. 왜 삼성 거 입고 있지? 삼성에서 스폰서했으면 무슨 팀인데요? 수원?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수였단 말이야. 아자르? 그러면 좀 좋긴 하다. 헤수스 이 사람도 많이 이름 들어본 것 같아. 해버지는 뭐지? 해버지가 뭔데? 해외 축구 아버지라는 뜻이라고요? 와, 나 진짜 몰랐다. 그냥 이름이 해버진 줄 알았어요. 그 감독 이름 같은 건줄 알았는데? 나 헤수스. 폴 포그바. 포그바도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, 님들이. 포그바. 엄청 익숙한데? 미우새 포그바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. 아, 최근에 한국에 오셨다고? 아, 진짜? 아니, 포그바가 어떻게 미우새에 나와요? 김종국 씨랑 나와서 뭐 축구했어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!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. 아니, 포그바 김종국 축구를 했다고? 진짜 이 사람이라고요? 이 사람이 포그바예요? 진짜네?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예요? 아, 군대 동기 같은 소리를 해. 엄마끼리 뭐가 치네. 아구에로. 이 사람도 들은 것 같아. 아구에로. 이 사람도 말 들어본 것 같아. 이 사람 대구 출신. 대구, 아,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아니,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 아, 다른 사람이네. 아, 뭐야.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. 내가 바본 줄 아니, 알아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 이름이 똑같나 보다. 근데 쳤는데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. 벌써 그렇게 K리그에서 거기까지? 막 약간 이런 느낌? 아구에로. 로켓 산타크루스, 데이비드 베컴. 이분이 더내 스타일이다. 로켓 산타크루스. 이름이 산타크루스예요, 근데 진짜로. 이민호 리즈 시절 같아, 완전. 아, 또 무슨 말도 안 돼. 산타크루즈 후손이에요? 송종국 씨대 마티아. 아, 이 사람. 마티아 데 실리오. 진짜 잘생겼다. 어쩜? 김진수 씨, 카카. 아니, 근데 진짜 김수현 씨 약간 그런 느낌? 티 없이 깨끗한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아, 진짜로 잘생, 아, 난이 사람이 더 잘생겼는데? 딱 봐도? 아구에로, 마르티, 헐, 진짜 이 사람 눈 색깔까지 완벽해. 아, 헐! 안 돼! 기성용 너무 좋아하는데. 로켓 산타크루스, 아, 로켓 산타크루스 한 번만 쳐볼게요. 진짜 잘생겼다. 기성용이다. 왜? 라이벌이에요? 기성용님이랑?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됐대? 아, 뭘 대학 동기야. 기성용 한 번만 쳐봐. 이거 봐, 진짜 잘생겼잖아. 하여튼, 골라야겠죠? 아, 개고민. 나 기성용. 8강. 마티아 데 실리오. 마티아 데 실리오. 마티아 데 실리오. 아, 이거 봐. 이탈리아? 진짜 잘생겼다. 헐!
무슨 배우 닮았는데? 걔 닮았다 가식거래. 그 남자 약간 닮았다. 근데 이분이 왜 더 잘생긴 거 같지? 마티아 대 실리오. 아! 옆에 분 검색 안 했다. 그리지만 인상이 이렇게 활짝 웃는 것만 보고 싶어. 딘처럼 약간 딘처럼 우수에 찬 이렇게 항상 약간 우수에 찬 느낌. 아 이것도 지금 혹시 신난 거예요? 혹시 세레모니 중인가요? 아니면 속상한 건가요?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세레모니 하는 중이라는 말이죠. 그러니까 약간 이 뭐라 해야 되지? 우수에 찬 눈빛이 있어. 그런 약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팔카오부터. 어? 뭐야? 완전 느낌 다르다. 이 느낌으로 알고 있어. 약간 제이콥 느낌. 이건 또 약간 다르네, 느낌이. 우와! 아우, 엄청 잘생기셨네. 뭘 부산 출신이야. 잘생겼다. 무슨 플스 게임에 나올 것 같이. 지금 이거 약간 게임 그래픽 같이 생기셔서. 요안 그루키프. 어머!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고? 누구야? 자신감 결여로 부지는 어떤 새끼야? 아 말하지 나한테. 아 나쁜 새끼들 진짜.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까? 지켜주고 싶다. 파카오한테는 내가 보호받고 싶어. 걔 고민되네. 고민된다. 내가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지킴 받을 것인가. 아 어떡해. 너무 행복한 고민이다. 아 어떡하지? 저는 팔카오 시작했어. 김진수님 대 마르키시오. 아 궁금했어. 김진수님 다른 사진 너무 궁금했어. 오 잘생겼어. 2PM 닮았다. 2PM 이거 이 사진 진짜 김수현 같은데. 김수현? 마르키시오. 아 난 근데 수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 깎으라고 해야겠다. 아 나 수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나 수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우와 무슨 영화 배우 같아요. 형사나 아니면은 보도블 씹는 탐정에 막 밥도 잘 안 먹어. 막 커피 마시고 밥도 잘 안 먹고. 어? 진짜 멋있다. 현존 최고 잘생긴 선수라 생각합니다. 아 뽀뽀 세레모니 뭐야 진짜. 왜 그래. 왜 해. 안 그래도 인기 많은데. 와 이것 봐. 양복 핏 미쳤고. 뭐야 어딨어 마르키쇼. 기성용 캉테. 기성용 아까 봤는데 나 여고 나왔잖아요. 여고에도 스포츠 덕후들 있거든요. 거기서도 기성용 인기 진짜 많았어. 심지어 라이트한 애들도 기성용은 진짜 좋아했어. 스포츠 잘 모르는 애들도 기성용은 약간 연예인처럼 좋아할 정도로 인기 진짜 많았어. 캉테 귀여미로 인기 폭발. 캉블리 캉테는 누구? 캉테가 너무 귀여워서 만든 영상. 아이린과도 동갑이다. 진지하게 캉테가 더 귀엽다. 실제로 본다 쳐 내가. 기성용님 고르겠습니다. 이제 4강 팔카오 마티아 데 실리오. 아니 팔카오님 이렇게 녹는 거 너무 잘 어울려 진짜. 이렇게 한 거 너무 멋있다. 완전 간지인데 간지? 이렇게 머리 긴 거보다 짧게 해서 넘기니까 이거 미쳤잖아. 아니 이 머리가 약간 치트키인데. 마티아 데 실리오 이분은 오히려 이런 머리보다 약간 이런 머리. 유벤투스의 아이돌? 92년생 2살 차이? 2살 차이 괜찮지. 등번호 2번. 나 이 좋아해. 아니 진짜 잘생겼다. 이것 봐. 공이 알아서 떠있는 거 아닐까? 약간 무슨 느낌인진 알겠어. 아 너무 고민된다 진짜. 아 저는 이분 할게요. 마티아드. 왜냐 이분도 좋은데 스타일이 좀 더 이분이 제 스타일. 마르키시오님 대 기성용님. 마르키시오님 한 번만 더 봐야겠다. 마르키시오 아이린은 또 왜 있어? 아이린 툭하면 불려나오네. 아이린 화보에 좋아요 누르고 도망쳤다고? 좀 그렇네. 난 기성용 근데. 벌써 결승이야? 아 안되는데. 10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밀라노를 사랑하며 원클럽맨이 되고 싶다는 귀염이에요. 밀라노를 좋아하세요? 밀라노 좋지. 나도 밀라노 예전부터 몇 번 말했잖아. 좋다고. 맞죠? 아 저랑 뭔가 공통점이. 아 나도 물 좋아하는데. 맞죠? 저도 마티아 대 실리오 대 기성용. 마티아 대 실리오 하겠습니다.
랭킹 볼게요. 1위 손흥민. 어, 나 손흥민 안 나왔는데? 2위 박지성. 뭐야, 손흥민 씨가 42.54%? 그냥 좋아하는 선수 뽑은 거 아닌가?